One, two, three, and. 안녕하십니까. 얼굴이 꽉 찬 방송.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채워나가 방송. 네, 그 난리가 났습니다. 네, 아 난리더라고요. 아이폰 4S. 네. 뭐 11월 4일날 예약 판매 시작했는데 뭐 서버 다운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. 네. 어떤 모 신문에서는 오전 10시까지 20만 대 이상 뭐 네, 예약가 됐다는 움직였다라는 네.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뜨겁네요, 진짜. 네, 과연 몇 대나 팔릴지 이것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아이폰 4S 국내 출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러시나요? 네. 만구 랩장님께서는 이번 아이폰 4S 출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지 그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네,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뭐 KT하고 SKT하고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됐거든요. 네.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3DS 나왔을 때는 KT만 먼저 했었으니까 네. 그 이후에 거의 1년 있다가 SKT가 아이폰 4 나왔으니까 네. 둘이 같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라 네. 진짜 누가 피터진 이 혈전에서 네. 승자가 될 것이냐. 네. 뭐 KT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기 가입자 거의 9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이폰 사용자 네. 이 사람 어떻게 방어할지 네. 그다음에 SKT는 아,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이 뺏어올지 네. 네, 이게 한번 재미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승산이 있다라고 보십니까? 뭐 출발 지점까지는 KT가 산뜻한 것 같아요. 일단 사이트가 다운이 좀 덜 됐고 일단 한번 팔아봤죠. 네, SKT 네, 그렇죠.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. SKT는 네. 사이트가 1시간 반 동안 네. 새벽에 다운됐다고 합니다. 네.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그 옴니아 2? 네. 그 어떻게 아세요? 뭐 얘기하는 사람 요즘 거의 없는데. 네. 옴니아 2 이용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. 아, 그런 걸 알고 계셨구나. 네. 예, 당시 네. 2009년 11월이죠. 12월 네. 이럴 때 아이폰 3GS 나왔을 때 SKT가 삼성전자와 네. 손잡고 옴니아 2를 밀었거든요. 아이폰 예. 대항마로. 근데 사용자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? 스마트폰이었죠. 예. 근데 스마트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었다 네. 이런 얘기도 있었죠. 근데 이 양반들이 아직 30만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. 근데 올 초에 그 SKT에서 갤럭시로 갈아타면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게 놀랍네요. 그렇죠. 저도 놀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. 이 30만이 네. 계속 SKT를 쓰면서 아이폰으로 갈아타거나 네. 아니면 또 다른 폰을 선택할지 네. 아니면 통신사를 아예 버리고 네. SKT를 버리고 네. KT로 가서 거기에서 또 아이폰을 선택할지 요것도 재밌습니다. 30만 명 엄청난 숫자 곱하기 아이폰 대당 가격 꽤 네, 엄청난 수치가 네. 나오는데 네. 현재로서는 SKT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. 뭐 SKT 팬들은 뭐 폰은 싫어했지만 이제 네. 받고 싶어하는 폰은 바꾸고 싶어하는 분이 많았겠죠. 왜냐면 그걸 했는데 안 갔거든요. 네. 그러면 분명히 폰을 바꾸겠다는 건데 네. 삼성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합니다. 이 통사들 간의 이 경쟁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네. 그 국내 이제 그 휴대전화 그렇죠. 단말 제조사들의 네. 어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. 네. 그럼 어떤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? 최근에 재밌었던 것이 이제 아이폰 4S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네. 애플하고 특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판매 금지, 가처분 소송 같은 거를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, 뭐 호주 같은데 예. 했거든요. 예, 현재 진행 중이죠. 그렇죠. 네. 뭐 정식 판매가 네. 11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아이폰 4가 4S가 네. 네. 과연 삼성이 다음 주에 네. 바로 또 신청할지 상당한 변수가 네, 그렇죠. 되겠군요. 네,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욕할 사람이 많아서 과연 삼성이 이 통사들의 이해관계도 좀 있지만 예, 네, 그렇죠. 네. 네. 그렇군요. 또 궁금한 건 없습니까? 그 망고폰. 아, 그 또 아, 저 열심히 아, 블러드라는 기사 열심히 네. 읽습니다. 아, 네. 이번에 윈도우 그렇죠. 윈도우 폰. 예. 네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망고폰을 네. 뭐 이달에 출시한다라고 네. 하는데 노키아랑 손잡고 KT에서 네.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. 네. 이렇게 뭐 삼성, 애플, 뭐 또 KT, SKT까지 나서 가지고 아이폰 4S 판매 뭐 경쟁 그렇죠. 지금 뭐 벌이고 있는데. 네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쓰나미입니다, 쓰나미. 저 MS하고 저기 노키아한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, 네. 근데 이 열풍이 불고 있을 때, 네. 안타깝게 출시 시점이 네. 비슷하거든요. 네. 이달 말이죠, 또. 아이폰 네.
그 열풍이 막 불고 있는 와중에 윈도우가 딱 나오는데 네. 아 이게 또 상위 폰이 아니라 네. 모델이 두 개 나왔는데 네. 그 몇 개 떨어지는 모델을 한국에 가져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얼마나 윈도우 폰이 진짜 한국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지 이건 좀 네. 관전 포인트입니다. 옴니아2 30만 대군이 윈도우 폰 유저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 아 그렇게 보시는가요? MS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그렇군요. 아 그나저나 제가 이제 그 아이폰 이제 3G를 네.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약정 기간이 거의 다 지금 2년 어 저도 좀 있으면 네. 저는 한 두 달 남았습니다. 네. 랩장님은 어떤 폰으로 갈아타실 생각이신가요? 아 지금 고민이 많아요. LTE로 가야 되는지 네. 아 근데 삼성전자가 또 재미난 제품들을 또 선보이고 있거든요. 아, 뭐, 얼마 전에 뭐 구글하고 네, 잡아서 갤럭시 넥서스라는 네. 아이스크림 샌드위치, 새로운 음료 체제. 아주 맛있어요. 네, 달콤하죠? 네. 요게 네, 또 나온다는 소리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. 아까 또 5인치가 넘는. 네, 일단 이름에서 사이즈가 크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게 필기할 수 있고. 네. 아주 혁신적인 폰이거든요. 네. 이게 또 나오거든요. 아, 어,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진짜 관전 포인트는 랩장님과 제가 어떤 폰으로 갈아탔냐? 이게 아닐까 아, 싶네요. 그렇네요. 이게 네. 네, 그렇군요. 아,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